이봐 이봐 행복합니다 이상 이게 강한 거죠 신병 받아라! 소개까지 잠깐 얘기하고 여기 소개 한 번만 해줘요 정다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4만평 입사 이영래라고 하고요. 나이 27명생이고 고향은 수원이에요. 취미는 이제 수영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한인찬이고 저희 셋 다 동갑으로 제 취미는 그냥 혼자 술 홀짝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만드는 자격증 따가지고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경기도 안산에서 와플 가게를 우리가 카메라를 오늘 줄 거예요. 고프로 두 대를 줄 거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세 분이서 컨텐츠를 좀 찍어오면 편집은 우리가 할 테니까 안녕하세요. 이봐 이봐 아. 일단 저는 뭐 한옥마을을 가서 이제 거기에 재밌는 먹거리를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씩 우리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거리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먹거리가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좋아. 포트에서 시간이 동안 뭔지 알지?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 아,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뿅! 망했다. 한옥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복? 만원? 만원쯤이야 아니면 제일 별로인 거 이거 보는 거 어때? 아니 내가 볼 때는 둘 중에가 이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너가 한복을 딱 입고 우리 근데, 둘이 약간 경호원 느낌 아니지 나는 식상해 멋있게. 나는 식상해 에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 한 분만 한복을 입는 영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빨리 입으시죠. 생일 한 방이. 아니 그 여자 한복 중에 제일 화려한 거 하나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을 입으세요. 와. 귀엽나요? 귀엽나요? 와. 네, 좀 같아요. 사장님. 네. 이긴 사람. 저. 제가 졌는데 사진 그러니까. 일로 가시면 돼요 원래는 제가 안 입는 거잖아요 근데 네.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제 먹을 걸 생각해볼까요? 네 나 화나서 살짝 배고파졌어 나 호떡 있으면 먹고 싶다 호떡 맛있겠다. 오! 아! 오! 오! 비가 더 와. 계산해볼까? 나 연애 오늘 한번 연애 오늘 해보겠습니다. 콘텐츠를 위해서라면 자 이렇게 동전 세 개. 오 동전이 나오는구나. 동전을 넣어서 여기 좀 돌리면 되는 거야. 나 쥐띠다. 너 아 그러네 띠가 그렇게 보면 되겠네. 왜? 그러면 나 음력 생일. 어 아 띠는 이렇게. 자, 돌려보겠습니다. 나왔어요. 네, 이것은 영래와 인천. 아니. 오, 드디어. 드디어. 오, 몰아치던 비바람이 처음으로 개인이 달과 해가 밝게 비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JBS. 드디어. 뜨든뜬뜨든뜬. 멋있게 펼치는. 요구사항이 진짜 많네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영화 찍으러 왔어요? 대운이 형통하여 많이 얻으리라 어, 나는 조금 특색 있게 양손으로 유통을 잡고 흔들어 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재밌겠다 재밌겠다 나온 게 도! 오! 도! 저희가 자 내일 운세네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니 겸손해라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비상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뭐 먹어야 오?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한복 입느라고 시간이 다 가가지고 그 사이 비가 더 많이 오잖아요 괜찮아요 아 그러면
그냥 밥이든 디저트든 뭔가를 일단 뭔가 안 먹으면 안 되지. 맞아. 아니면 저건 뭐예요? 꼬치. 저기는 전복 잡꼬치. 떡볶이 떡볶. 아까 말한 거. 아니면 옷장 저거 먹을래? 뭔지 몰라도. 옷장. 오징어 다발을 받으셨나요? 아, 결혼해요. 일단 원래 디저트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빨리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사봤습니다. 그냥 닭꼬치 먹듯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안 잘리는데요? 먹방. 이거 맞아요? 어때, 뭐 다른 걸 하나 살까요? 아니면 일단 가볼까요? 저도 크게 바람자특 조금 배운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있어요? 갑자기? 오징어 다발 받으니까 약간 생각이 드는 결혼해줄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바웃 타임에 처음에 94년 제가 LA에 처음 갔을 때 나 이제 슬슬 눈앞이 안 보여. 비가 너무 많이 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들었던 한복을 떠나보내시고요. 네, 다시 변신할 시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네. 짧지만 알차게 땡땡이 지나갑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아까처럼 뿅 한번 혹시 하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뿅. 네. 아, 비가 오지 않았으면 진짜 좀 더 막 사격도 해보고 좀 더 많이 돌아다녀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저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저희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MBC 3남매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